마니커에서 만드는 진심닷컴에서 나온 세 가지 제품을 만나보았어요. 안동식 찜닭, 큐브치킨, 닭목살 튀김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먹어보기로 했는데요. 닭목살 튀김의 경우는 시판 제품은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찾아보니까 요 마니커 진심닷컴에서만 출시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. 안동식 찜닭은 가족들 식사하기에 좋은 메뉴라서 2인분 정도 양이긴 한데 요거 우리 가족 식사할 때 한번 먹어보기로 하고요. 큐브치킨은 한 입에 들어가는 작은 크기여서 아이들 간식으로 주면 좋을 것 같아서요. 아이들 간식으로 한번 준비해 볼게요. 닭목살 튀김은 딱 봐도 맥주 안주로 딱이죠? 맥주 안주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. 다리와 날개, 구루구루 가슴살이랑 다 고루 잘 들어있고요, 부위별로. 양념은 조금 진한 느낌인데 약간 진득한 느낌이 들면서 먹었을 때좀 칼칼한 느낌? 매콤하면서 칼칼한 느낌이 있어요. 아이들이 먹기에는 조금 매울 수 있을 것 같고 어른들이 먹기에는 딱 좋은 매운맛 정도? 양념이 감칠맛이 있어요. 맛있어요. 닭은 뭐 마니커 닭이니까 당연히 신선하고 잡내 없이 깔끔하고 되게 맛있어요. 괜찮은 것 같아요. 가장 기대되던 닭목살 튀김인데요. 에어프라이어에 조리하면 10분 조리 후에 뒤집어서 5분, 180도에서 조리하면 되고요. 또는 프라이팬에 기름을 넉넉하게 두른 뒤에 약한 불에서 30초 정도 예열한 뒤 3분에서 5분 정도 뒤집어가면서 조리하면 된다고 하고요.
지퍼백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먹고 남으면 재포장하기도 편할 것 같고요. 그냥 작은 치킨 느낌? 이런 느낌으로 들어있네요. 에어프라이어에 간단하게 데워서 한번 먹어볼게요. 목살튀김은 얘기만 들어봤지 처음 먹어봤는데요. 뭐 깔끔하고 쫄깃쫄깃한 맛? 살보다는 껍질 위주다 보니까 쫄깃한 맛이, 쫄깃한 식감이 많이 나고요. 특별히 뭐 잡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치킨? 바삭바삭한 치킨 먹는 느낌? 소스 없이 그냥 먹어도 간이 딱 적당하게 되어 있어서 따로 소스가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, 그래도 뭐 케첩이나 아니면 스위트 칠리 소스 같은 거 곁들여 먹으면 조금 더 물리지 않게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맥주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맛이에요. 맥주 안주로 추천드려요.